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일리움 230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니온 977이면 링크가 많이 없겠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이템, 마이스터링. 고귀한 EPI 반지. SS 주얼링 9%에 마력 20. 아, 레어 마력 20이군요. 다음에 15% 테네브리스링. 4에 40. 아이고, 아이씨. 잡았나? 아닌가? 아이, 목이 있는 것 같은데? 4에 36. 보보방. 매직 건틀렛. 73초업이군요. 6%. 마력 두 줄에 올트 4%짜리군요. 3카, 2카, 3, 2카, 마이, 마이 세트에 5카로, 5엡스, 그렇죠. 5에 30에 5초. 4에 60에 에디 두 줄. 68초 후에 15%의 마력 10. 100% 자기군요. 89초 후에 완작되어 있는 9%. 잠깐, 45초 후에 마력 6인데, 83, 24, 35, 79, 79, 13, 5, 7, 9, 11. 굿. 완작되어 있는 45의 마력 6짜리네요. 21%의 17성. 마력 4에 인트 7인가? 주은장, 마이스터 이어링. 리튬아트. 83, 24 아니에요? 30% 전인 것 같은데. 다음에 61에 마력 5대 있는 메이즈 케이프. 이것은 교환불가 블랙 매직잉을 만드셨군요. 아하. 마마 크리티컬. 펫작은 스크롤 돼 있는 것 같죠? 그 스크롤 말고 펫장비 마력 미라클이라든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무엇이 궁금하셔서 연락하셨습니까? 제가 좀 템 세팅에 문제가 많아서. 네. 일단 교불 보조 무기. 네네, 그렇지요. 그걸 빨리 손절해야 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요? 네. 그 그리드 펜턴트는 왜 만드신 겁니까? 그냥 메린이 지금도 메린이지만 그냥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까? 당비 드롭률이 아액 드롭률 괜찮지요. 네네. 원 플러스 원 아니겠습니까? 네, 막 그런 생각을 만들었어요. 일리움 여기 몇 등이십니까? 루나소브 무릉이요? 네네. 저번 운 좋아서 2등 했었어. 2등 일리움이시군요. 일단 전체적으로 템은 리모델링이 좀 필요합니다. 네. 무엇이 필요하냐. 일단 응축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15% 토도하고 18% 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토도 기능이. 네. 추업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들. 혹시 자본 투자가 어떻게 되시나요? 골드 유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매수로 따지면? 40억 정도인가? 한 달에 40억 정도? 네. 그럼 하는 거 합쳐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한 5,60 정도 되지 않을까요? 5,60억. 그렇다면은 무기 보조는 당장 바꾸기는 좀 일단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아이템을 뭐 직장 예정이신가요? 아니면은 사실 건가요? 근데 일리움이다 보니까 그 메모를 찾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마법사 템 찾으면 되잖아요.
아, 그 무기랑 보조 빼고요. 네네. 예, 사야죠, 나머지는. 아, 직장 안 하시고 구매 예정이신 거지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나머진 다 세트 효과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세트 효과부터. 아, 저 일단 이대로 가고, 좀다 17성 유닛들로 바꾼 다음에, 아케인으로 간 다음에, 견장도 바꾸고, 그럴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근데, 뭐지? 뭐부터 바꿔야 될지, 아, 되게, 뭐부터 바꿔야 될지. 3종류, 무기 3종류 유닛과 레전드를 띄우니까, 이제, 뭘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안 좋은 거를 먼저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온 것 중에 괜찮은 걸 먼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좋은 거를 먼저 바꾸기에는 그게 나와 있어야 바꾸는 거니까. 제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매물 보고 바꾸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 네네, 맞습니다. 먼저 나온 거를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근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칸목 있지 않습니까? 싶어요. 네네. 그거를 사실 제가 손으로 17성을 단 다음에 카운목을 17성 17성을 바로 다신다고요? 그러니까 토드에서요. 카운목이요? 네, 아, 도미로 그 돈, 도도한다? 도미로 네, 도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산 거거든요. 좀 싸게 아, 나왔을 때. 네네. 아, 아직 도미 그때가 아닌 거. 도미는 좀 나중에 해도 될것 같아요. 굳이 도미 바꾸시려면은. 네. 아, 어차피 나중에 메커를 가긴 해야 되거든요? 메커돔이요? 네네. 그렇다면은, 카운목을 130제로 토드하면은, 네. 이게 18성을 찍고 토드하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긴 하거든요? 17성으로? 네. 그런 방법이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좀 도미 매물 보고 있는데, 네네. 참, 뭘부터, 그러니까, 뭐지? 좀, 얼굴 장식도 그렇고, 눈 네네. 장식도 그렇고, 하자가 있는 게 많아가지고, 도미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보조 무기를 빠르게 손절해가지고, 좀, 솔수 스펙까지 가는지. 아, 저라면은 무기 쪽은 매물을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각하신 대로 17성 유닛들에 많게는 한두줄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 장갑은 아무래도 레전이 좋긴 하죠. 크뎀 17성 크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추업을 좀, 추업하고 에디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팔릴 때도 잘 팔리거든요. 사일런트 벨트 같은 경우는 좀더 마지막으로 생각하죠. 타일 벨트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나온 것 중에. 돈 되는 대로 나온 것 중에서 맞추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걸 바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도미네이터도 참 많이나 올라가는 게, 네. 도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공격력이, 메커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네. 도미를 끼면 확실히 올라가긴 하죠. 고민됩니다. 메커는 아무래도 이제 합성 같은 거 하셔서 아무래도 100급 이상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좋긴 하죠.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심장이나 폐장비 같은 거는 언제쯤 바꿀까요? 마지막 5부 마지막이에요. 템다 맞추고 나서요. 동의하고 막 사일런트 막 네네. 나간 기본 다음에. 구성을 다 맞추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획 맥좀 그런 거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보스를 그냥 아예 안둘 거면은 무기도 보보방 같은 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 선택의 차이예요. 정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제일 하자가 있어 보이는 게. 아, 제일 문제 있는 거요? 네. 링크요. 아, 링크. 아, 아 예, 유니온. 링크 말고요. 링크 유니온. 템으로요? 네, 핑크. 템으로. 다요. 다요. 아, 아 예. 다, 다인 건, 엄청 좋은데, 그, 우선순위로 뭘 바꿔야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도미도 괜찮고요. 막 나온 거부터요. 상의는 그래도 40에 네. 60 초급이니까 상의는 나중에 하고. 네. 상의도 바꿔야 하나요?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더 높은 거 원하고 나중에 유니크 짜리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건 조건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높은 초급 원하는 거면은 좀 더 높게 가는 거. 아 이것도 나쁘지 않다 싶으면 여기에 더 유장 같은 거 있을 때 발라주고 하는 거죠. 톰이라든지 알겠습니다. 헤르메스팔트 그쪽 라인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건 기본 구성이 돼 있으니까. 톰이 헤르메스팔트 그냥 알겠습니다. 나온 거를 먼저 바꾸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계속 경매장을 봐야 하겠군요. 네. 얼장 같은 경우도 뭐 추억 괜찮은 거 사가지고 유니크 백제 해가지고 666 같은 거라든지 663 이런 걸로 토도할 수 있거든요. 아 네. 뭐 아쿠아틱은 네. 불림마라든지 아쿠아틱 두 개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죠? 네. 그럼 아쿠아틱은 추억 괜찮은 거에서 구포를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불빛마밖에 없죠. 위에 파풀마는 좀 이른가요? 금액이죠 금액. 돈이 문제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아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십니까? 아 예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